바로 이곳 지역 아동센터의 도서관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현지에게 방과후 학교나 다름없는 센터를 둘러봤는데요. 애들이 진짜 공부하는데 집중을 못해요. 다른 이제 센터들, 새로 생기는 센터들 보면 칸이 다 막혀져 있고 문이 있어요. 유리문으로. 그래갖고 공부하고 싶은 애들 여기서 공부하고 놀고 싶은 애들 여기서 놀고 그리고 이제 뭐 전체 프로그램 할 때는 이렇게 집단실 약간 통 다 나와서 하고 그런 식으로 집단실 바로 여기에 아이들의 꿈이 담길 도서관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해 나섰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 JDC에서도 함께했는데요. 네, 우리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외국의 자본을 끌어서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민의 의식 수준을 국제화 수준까지 높이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의식이 전 세계보다 앞서가는 그런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도서관 사업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도서관 설계를 맡은 건축가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한 걸까요? 부평의 기적도서관을 설계하고 감리도 나가면서 그때 참여를 했었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공간, 조금 더 우리한테 맞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에 눈을 떴었고요. 작지만은 그 편하게 또 심플한 구조이면서도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서 시간에 천천히 가지만은 알찬 시간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펀딩 후원,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손길이 모여 탄생할 작은 도서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사이, 나나 씨, 시장엔 어쩐 일이에요? 저녁 식사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저 닭두리탕 할 건데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거 처음에 만드는데 어떻게 했죠? 그 아줌마한테 물어봐야 되죠? 안녕하세요. 언니 저 한 마리 얼마요? 킬로 얼마요? 한 조금 있어요. 한 6,500원. 그 닭 한 할 건데요. 닭 네. 이거 6,500원. 나나 씨 거침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닭 하시면 양념 같은 거 필요 없는 거는 뭐 하고 있어요? 응? 저 닭두리탕은 처음에 만든대요. 그 뭐 필요 없는 거 양념 같은 거 저 좀 적어주면 안 될까요? 잘 몰라요. 그걸 줄 거예요. 네. 간장. 삐뚤빼뚤 어설프지만 잘 적었네요. 근데 정말 이걸로 나나 씨는 닭볶음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고추, 가루, 설탕, 물엿. 이거 한번. 고맙습니다. 네. 이게는 매워 같은 거 못 먹었잖아요. 그거는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맵죠. 만들기도 전에 매운 걸 못 먹는 두 딸들이 걱정인가 봅니다. 근데 닭만 사고 끝인가요? 저쪽 할머니들 지금 하려고 팔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사주면 평소 채소는 좌판에서 산다는 나나 씨. 1,000원이야? 응. 이걸 넣어주세요. 이것도 1,000원, 이것도 1,000원. 닭볶음탕 요리할 건데요. 참여 괜찮은 거예요? 이거. 네.
좋았어요. 닭볶음탕 라면 이거 좋았어요. 가는 곳마다 닭볶음탕 조리법을 묻고 또 묻습니다. 닭도리탕 할 거야, 이거. 뭐라고 닭도리탕 한다고? 네. 어. 과연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손에 들어가도 해. 다 나와. 네. 손에 들어가도 다 나와.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형 잘라줄게. 네. 요새는 어머님들도 다 인터넷 잘하신다고요, 나나 씨. 네. 많이 하세요. 그 인터넷 저 보면 너무 복잡해요 저. 오히려 인터넷 찾아서 보는 걸 더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그 글자 같은 거는 알아 할 수 알 수 있는 것도 하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글자가 한국 글이. 아이들이 모여들 시간입니다. 방송 댄스, 합창, 외국어 등 매일 다양한 수업을 듣는 아이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바로 독서 교실이래요. 저학년 아이들 대상 수업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독서 지도 교사와 함께 새로운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능수능란하게 한국어 사용하지 못하시니까 아이들이 많이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있는 아이들보다는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 대화를 많이 하고 책을 자꾸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만 만들어줘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밑에 가을로 가보자. 가을 모일 때 독서 교실이 단순하게 책만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도 부르고 퀴즈도 풀고 그야말로 재미있게 책과 노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또 뭐 있어? 와, 이 사람이 잘한다. 야, 중요하지. 많이 중요한 거 알았는데 딱 한 번밖에 없어. 일주일에 놀이하듯 읽는 책 한 권이 훗날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책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통해서 공부가 아니고 국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책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인성을 갖추는 걸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책을 고를 때도 그걸 중심으로 골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 나갔을 때 바르게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통해 아이들은 세상을 배우겠죠. 새롭게 탄생할 작은 도서관이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